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국 약선차 협회의 권배평입니다. 오늘은 정월보름에 묵나물로 유명한 나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선차 농장의 산 중턱에 올라가면 그늘진 곳에 이 나물이 잘 자라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뿌리를 캐보면 잔뿌리가 많이 나 있습니다. 이 잔뿌리를 제거해서 깨끗이 씻으면 그 뿌리를 생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바로 개의 등뼈를 닮았다 해서 구척이라고 하는 약재입니다. 5월이 되면 이 고비는 아주 새카맣게 많이 올라오는데요. 수분이 많은 그러한 산 중턱에 잘 자랍니다. 그리고 단연초입니다. 올해 채취하면 내년에도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데요. 어린 순을 나물로 먹는데 보시는 것처럼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의 솜털이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. 이 솜털이 조금씩 점차 없어지면 줄기를 나물로 사용합니다. 드실 때에는 생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 꼭 데쳐서 나물로 먹습니다. 고비에 묻은 흙이나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줄기에 부드러운 부분을 남긴 다음에 햇볕에 2일 정도 말려줍니다. 고비는 잘 손질해서 끓는 물에 넣어서 살짝 데쳐주는데요. 10분 정도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삶은 후 꺼냅니다. 그리고 찬물에 헹구어서 나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